증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랑 때문에 죽이는 편이 낫지 않아요? 나는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안 된다고 생각해. 좋아요. 그렇다면 내가 죽을래요. 그건 어때요? 사랑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건 달라. 다르지 않아요. 난 지금 당장이라도 주저없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웃는 얼굴로 죽은 유일한 시체가 되겠네요. 책을 사랑하고 책을 통해서 인연을 넓히기를 희망하는 지음책방 대표 이미경입니다. 제가 선정한 책은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이고요. 저자는 페니 플래그입니다. 제가 이 책을 만난 시점은 대학을 들어가서 고등학생이 아닌 대학생이 됐다는 그런 즐거움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즐겁게만 그냥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하다고나 할까? 뭘 해야 될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때 영화를 접하고 책까지 읽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지 이지가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우연히 1980년대에 그 버밍엄에 있는 요양원에서 만난 80대 스레드굿과 그리고 40대의 에벌린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1920년대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속의 이지라는 주인공과 루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지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늘 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던 그런 멋진 여자였고요. 그런 이지를 사랑했던 루스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1980년대에 에벌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거는 저자인 페니 플래그라는 사람이 굉장히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정말 그 인종차별도 심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남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본인이 레즈비언임을 당당하게 알리고 그리고 남녀평등 헌법 수정안에도 지지를 한다고 사회적인 그런 목소리도 내는 그런 작가인데요. 사실 현대 폭력과 무관심이 정말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성들이 연대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지아우 스레드굿이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로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기준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생겨서 제 몸에 배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안 된다라는 내가 하면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물론 있긴 한데 안 된다기보다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다시 하면 되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당당하게 살자. 다음 릴레이 주자는 수원지구에서 동네 책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동네 책방 숨 대표 이진숙 대표님을 추천합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동네 책방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환경 문제나 세월호 관련 활동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더 추천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페미니즘적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셔서 그분의 나비책이 저는 궁금합니다.